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서 흐린 날씨입니다. 잔뜩 흐려서 급방이라도 이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릴 듯한 그런 그 날씨인데요. 오늘은 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이 만데빌라 꽃을 소개해 보러 갑니다. 이 만데빌라는 협죽독과의 등꿀성 식물인데요. 이 만데빌라의 그 원산지는 브라질이 자생지이고 아열대 트로피칼 지역이 이 원산지입니다. 이 만데빌라의 그 꽃말은 천사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데요. 아마 이 꽃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약간 트럼펫 모양을 닮아서 그런 그 꽃말을 가지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만데빌라의 그꽃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빨간색, 분홍색, 흰색, 이 노란색 꽃이 있는데요. 지난번에 제가 그 노란색 그 만데빌라 꽃을 봤는데 흔한 색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뻤습니다. 근데 좀 우리가 흔히 보는 꽃 색깔이 아니어서 그런지 가격은 우리가 흔히 보는 만데빌라 꽃 색상보다 조금 비쌌는데요. 노란색 만데빌라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이 만데빌라는 햇볕을 좋아하는 등꿀성 식물인데요. 햇볕을 더 풍부하게 받을수록 더 많은 그 꽃을 피우고 또 꽃이 더 꽃망울이 더 많이 맺어서 많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만데빌라는 또 꽃피는 식물이라 또 꽃이 그 피는 성장기 봄, 여름, 가을에는 이 영양이 필요한데요. 영양제는 알갱이 비료를 주셔도 되지만은 이 액비 약간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영양제를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그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만데빌라는 이 거의 액비를 해서 물에 이렇게 10개 희석해서 주고 있는데요. 영양제를 주실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고 이렇게 영양제를 과하게 주시다 보면 식물의 입것이 타거나 또 꽃이 빨리 시들고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영양제를 주실 때는 약간 순하게 이렇게 연하게 자주 주시는 게더 효과적인데요. 이 만데빌라는 이 꽃이 화려하고 또 봄, 여름, 늦가을까지 겨울이 있는 곳에서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후가 따뜻한 아열대 지역에서는 밖에서 노지에서도 키우고 또 밖에 월동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 겨울 이 추위가 있는 곳에서는 겨울철 실내 보관을 해서 이걸 키우셔야 됩니다. 겨울철 실내 그 보관 온도는 섭씨로 10도에서 한 15도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요. 최저 그 섭씨로 5도 이하에 두게 되면 냉해로 이 만데빌라가 냉해로 잊어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5도 이하 지온에는 겨울철 그 보관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. 이 만데빌라가 겨울철 실내 보관 중에는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그 무성하게 많은 잎들이 처음 한달 보름 정도는 괜찮다가 점점 이 잎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. 식물이 그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식물 스스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봄이 되면 밖에 나오게 되면 새 순들이 나면서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자라면서 많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. 이 만데빌라는 또그 끝꽂이 번식으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. 봄에 나오는 그새 줄기나 아니면 약간 그 반목질화된 그런 그 가지를 삽목을 하시면 되는데요.
너무 목질화된 이런 가지는 발화가 조금 좋지 않으니까 약간 반목질화된 거나 새그 가지를 끝꽂이 삽목하시면 훨씬 발화율이 좋아서 끝꽂이 삽목이 더잘 되게 됩니다. 이 만데빌라는 꽃이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고 이쁜데요. 이 만데빌라는 꽃그 향이 강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옅은 그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브라질 자스민, 동백 자스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이 만데빌라는 키우시는 그 화분의 흙은 물 빠짐이 좋은 그런 그 흙을 이용해서 키우시면 좋은데요. 이 만데빌라는 제가 키우면서 병충해는 그래도 비교적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그 잎을 이렇게 떼면은 약간 수액이 있으니까 손에는 닿지 않게 이렇게 조심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. 제가 이제 키우면서 그 느낀 거는 병충해는 크게 좀 많이 피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는 편인데 이 식물 우리가 키우다 보면 항상 이 새순에 그 진딧물이 잘 생깁니다. 그래서 그 진딧물은 우리가 그 식물 살포제나 아니면 조금 있을 때는 이 손으로 잡아주고 물로 깨끗이 한번 이렇게 스프레이해서 씻어 주듯이 해도 비교적 이 만데빌라는 병충해에 굉장히 강한 그런 그 꽃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막의 장미는 제가 또 다른 그 사막의 장미 씨로 그 해서 자란 사막의 장미인데요. 여기 있는 이 사막의 장미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그 씨로 자라서 이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제가 이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사막의 장미보다는 꽃 색깔이 약간 조금 더그 옅은 그런 색상의 꽃을 가진 사막의 장미 있는데요. 꽃핀 사막의 장미 오늘 그 만데빌라 하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. 꽃이 화려하고 또 풍성하게 어떤 꽃보다 많이 피어주고 하는 이 등꽃성 식물인 이 만데빌라 여름 정원에서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. 이 등꽃성이라 길게 뻗어가면서 그 등꽃을 타고 올라가면서 피는 이 아름다운 만데빌라 여름 정원에서 풍성하게 즐기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식물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